안녕하세요, 디어드리머입니다. 오늘은 마크라메 꽃키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쉽고 예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. 어렵다면 재생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먼저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려요. 자, 키링고리에 75cm 한 줄을 레이스 매듭을 해줄 건데요. 용어를 설명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손동작을 잘 따라와 주세요. 먼저 실을 반으로 접고 이 고리에 통과시켜 줍니다. 만들어진 실 고리에 두 개의 실 끝부분을 모두 이렇게 넣어줍니다. 여기서 실을 완전히 잡아당기지는 마시고 한 요 정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잠시 멈춰주세요. 자, 그 다음 고정을 해놓을게요. 나머지 실 또 한 줄을 반으로 접어서 똑같이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다 잡아당기지 않고 여기까지 만들었고요. 이 상태에서 흰색 줄을 가져옵니다. 그리고 흰색 줄을 보시면 여기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실 중간에 통과시켜 볼게요. 그리고 실이 끝부분이 완전히 절반이 되는 위치에다가 놔둬주시고 이제 조금씩 잡아당겨주세요. 이 밑에 실을 먼저 잡아당겨주시고 천천히 두 줄을 동시에 잡아당겨주세요. 그리고 손끝으로 흰색을 꼭꼭 잡아당겨줍니다. 그 다음 이제 꽃 모양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여기서 방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. 이 흰색 줄을 고정하고 분홍색 줄이 지금 아래에 있어요. 아래 분홍 실을 흰색 줄 위로 올려서 숫자 4 모양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 실을 이 고리 사이로 빼줍니다. 그리고 잡아당겨 주세요. 흰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쏙 잡아당겨 주시고요.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. 또 숫자 4 모양을 할 건데 이번에는 흰색 줄이 위로 올라오게 분홍색 줄이 흰색 줄이 아래에 있게 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을 이 사이로 넣고 잡아당겨 주세요. 네, 잘하셨어요. 그 다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볼록한 모양, 여기 볼록한 모양이 밖으로 돌출되게끔 보일 거예요. 총 두 개의 매듭을 만들어 봤는데 꽃잎처럼 좀 생겼죠?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깥에 있는 두 줄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도 끝부분을 보시면 흰색이 위에 있고 분홍색이 아래에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
숫자 4를 뒤집은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이때는 아랫부분에는 여기 보면은 흰색 줄이 아래, 분홍색 줄이 위입니다. 그리고 사이로 집어 넣어 올립니다. 다시 한번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. 다시 한번 이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흰색 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끝부분을 이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 모양 매듭이 보이고요. 꽃잎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중간에 분홍색 실 두 줄에다가 나무볼을 끼워줄 건데요. 두 줄 끝부분을 잘 만든 다음에 나무볼을 끼워 넣어주세요.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 쑤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양옆의 실들을 아예 옆으로 치워주세요. 그리고 흰색 줄을 맞잡아 볼 건데요.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분홍색 줄을 흰색 줄 이 칸으로 두 줄 동시에 넣어서 잡아당겨 줄 건데 어떻게 손을 잡아당기냐면 이 흰색 부분을 두 개를 꽉 잡으시고요. 이 오른손으로 분홍색 줄을 꽉 잡아당겨 줍니다. 위로 최대한 올리면서 잡아당겨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한 번 더 할 건데요. 이 줄 또 분홍색 줄 두 개를 이번에는 이 사이로 넣어주세요. 이번에는 한 번 더 반복해 볼 건데요. 분홍색 줄을 이 사이로 집어넣고요. 집어넣자마자 이 사이로 넣어서 잡아당겨 줍니다. 한 줄씩 꽉꽉 잡아당겨 주세요. 그 다음 이 흰색 줄은 양옆으로 꽉 잡아당겨 주시면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줄기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여기서는 평매듭이 사용됩니다. 분홍실을 모두 한 손에 잡은 뒤 양옆에 흰색 줄로만 만들어 볼 거예요. 분홍색 줄로만 만들어 볼 거예요. 왼쪽에 흰색 줄을 이렇게 사안 모양으로 만들고요.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놔둬줍니다. 이때 분홍색 줄은 전부 하나의 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오른쪽 실 끝부분을 아래 뒤에서 앞으로 잡아당겨 줍니다. 양옆을 동시에 잡아당겨 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으로 숫자 4 모양을 만들고 거꾸로 숫자 4 모양을 만들고 끝부분을 여기에서 뒤로 잡아서 당겨주세요. 꽉 잡아당겨줍니다. 이러면 평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. 여기까지만 해도 예쁜 키링이 완성되었는데요. 저는 여기서 리본을 한 번 더 달아줄 생각이에요. 다른 색상의 실을 가져와 이 아래에 있는 실을 모두 잡으시고요. 실을 뒤에다가 놔두시고 초록색 실을 한번 묶어줄 거예요. 묶을 때 위치는 조금 위에다가 평매듭 바로 아래에다가 묶어줄게요. 리본을 만들어 볼 건데 리본 만들기는 손 모양을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
그리고 총 길이를 정하시면 되는데요. 저는 13cm 정도에 맞출 거라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먼저 코끼링 완성! 꽃잎 모양 만들기가 방향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.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느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작은 힐링을 줬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세요. 만들어보고 싶은 다른 디자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. 구독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디어드리머의 소식을 만날 수 있어요. 오늘도 실로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